네, 월요일 정치수단은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의원과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발언이 계속 지금 파문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좀 민주당하고 노무현 재단 쪽에서는 강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번 논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진석 의원 사선 의원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감각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네. 감각이 뛰어난 어떤 MB맨인 거를 적나라하게 자기 정체성을 보여준 건데요. 아하.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지금 현재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이 구성이 돼서 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의뢰가 되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검찰 수사의 칼끝이 MB를 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MB로 향해져 있는 시선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옮겨가면서 못하기도 하겠다. MB에 대해서 MB 수사로 모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지금 이 수사가 계속 진행,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는 한국당 입장,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네. 실제 2018년 지방선거를 겨냥을 하고 있다고 겨냥을 해서 뭔가 네.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실제 자유한국당의 주요 기반인 대구에서조차 젊은 사람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예. 어떤 방식으로든 2018년에 투표율 선거의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네. 지금 정진석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정말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서 참 인간으로서 또 저 한 사선이라고 하는 정치인으로서 예. 해야 될 소리와 하면은 절대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지금 이명박 정부 아래서 몰아붙이기를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말 황당한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네.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국민 모두가 정말 가슴 아파했고 네. 여전히 그거는 하나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나의 아린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돌아가신 대통령을 욕보이고 그것도 개인적으로 그 지금 권양숙 여사의 문제까지 이런 식으로 잊지도 않는 사실을 예. 어떻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요. 저도 네. 지방의원이고 지금 초선 의원이에요. 예. 그런데 저희들 때 동네 정치를 하고 있는 저희들도 정치적으로 할 이야기와 할 이야기 할 안 해야 될 이야기를 구분해서 하는 건데 예. 참 대단한 MB맨 정진석 의원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상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이기도 하고요. 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노무현 재단 에서도 검찰 고발을 통해서 명예훼손으로 걸겠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네.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을 좀 반증하는 걸로도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지금 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 보여줬던 부분과 예.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기반에 대한 부분과 또 보수 세력에 대한 대결집을 이런 식으로 반등을 시켜내고 모으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지금 자유한국당이 당의 존재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친박과 친리의 싸움도 심각한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한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이 가까스로 이제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역시 이제
국민의당의 표심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실제 많은 언론에서도 그리고 이제 정치평론가도 분석을 하고 이 표에 대한 분석들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전체 299명 중에 LCT 비리로 구속 수감 중인 배덕강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하면 전원 찬성 출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121석에 예. 뭐 정세균 국회의장님 포함하면은 122표입니다. 네. 실제 김무성 대법원장 후보자를 인준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28표를 어떻게 가져왔느냐 하는 부분이면 네. 122표에다가 최소한 부족했던 28표가 야당에서 총 한 38명이 찬성을 했다고 하는 걸로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이미 민주당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공조체계로 가지고 있었던 정의당 표 그리고 새민중연합당 정당의 새민중 정당의 투표 이렇게 하면 8표에다가 네. 이미 야당 후보 야당의 정치인이었던 하태경 바른정당은 당론하고 상관이 없이 본인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면 예. 이렇게 해서 모아진 9표를 생각을 한다 해도 국민의당이 최소 25명에서 30명 정도는 찬성표를 던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김민수 헌법재판소 소장의 부결이 되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어디가 문제였느냐고 하는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국민의당으로 시선을 돌렸던 거고 그 국민의당의 책임론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했던 결과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요. 그 네. 이번 인준안 통과에 국민의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굉장히 그 약간은 자화자찬석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지율은 여전히 정체 상태인데 좀 네. 어떻게 원인을 좀 보고 계신가요? 실제로 이번 김영수 대법원장의 인준안이 통과됐던 것은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몇 가지의 박자가 서로 맞았던 거다. 네. 실은 그동안에 민주당이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민주당을 통과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예. 민주당이 정말 낮은 자세로 임하지 못했던 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추미애 대표나 이런 분들이 네. 조금 더 오원시 대표도 마찬가지이고요. 네. 그동안 했던 뭐 땡깡이라든가 적폐연대라든가 하는 아주 강경발언을 했던 이런 모두에서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당에게 존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예. 인준을 호소를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마음을 움직였던 것도 사실이고 예. 또한 그 이전에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김명수 후보자가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5대 비리 연루자의 원천 배제라고 했던 원칙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야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었던 인터넷 하나 문제를 예.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을 했던 겁니다. 아하. 뿐만 아니라 국민적 여론이 김명수 인준이 되지 않았을 때 사법부에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겠다고 하는 국민의 여론이 또 한몫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잘 뽑고 열심히 설득했던 민주당의 한몫과 그러한 모습들이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가 잘 나가기를 바랬던 국민의 여론이 네. 국민의당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고요. 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다면 캐스팅 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방식으로 국민의당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여전히 예. 국민의 정서상 그리고 지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싸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매 사안마다 국민의당이 경쟁을 목표로 네.
정치적 이익을 목표로 본인들의 입장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면은 저는 국민들이 국민의당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현재 국민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적폐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국민의당이 국민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이 원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가장 모범적인 모습과 모범적인 답안을 내놨을 때 예. 그게 지지로 이끌어지는 거지 단순히 어떤 사안 사안마다 자기의 정치성을 잊어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으로는 앞으로도 반등, 지지율의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찾아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야 협치라든가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관계에 굉장히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지난 4.13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당과 민주당은 특히 저희 호남에서는 이미 민주당이 거의 안패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당과의 합당의 문제는 네. 그동안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리고 민주당을 이탈을 해서 나가 있었던 국민의당의 모습을 봤을 때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건을 보면서 아주 장기적으로 뭔가 협치에 대한 제도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그것은 협치인 거지 그리고 예. 때로는 협업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지 합당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을 때는 이를테면 산토끼 잡으려고 쥐토끼 놓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하면 협치를 제도화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당대표 및 원내대표 가는 2 플러스 2 또는 여기에다 정책위원장까지 하는 3 플러스 3의 협의체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이것은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아니라 지속적으로 협치를 가지고 가자고 하는 제도적인 제도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 협치를 해야 되고 저는 더 나아가서 정책 연합에까지 수준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또 신중하게 다뤄지면서 국민의당 또한 조금 통 큰 행보를 하는 것이 이를테면 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유엔총회 외교 일정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해서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내놓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안 간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네. 그 속내를 좀 뭐라고 좀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정말로 땡깡 정치라고 하는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 지금 지난 7월 회동도 거부를 했습니다. 예. 이번 회동도 거부를 하고 있어요. 예. 여야 국정상설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 대통령 제안을 마치 쇼하고 있는 것처럼 협치를 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정확하게 땡깡 맞습니다. 홍 대표가 지금 청진석 의원의 발언도 마찬가지고요. 예.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이런 위기 시기에서 네. 자유한국당의 존재감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 건가의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는 지난 7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협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다소 가지고 있는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과 물론 정의당하고는 안돼 자기는 우리는 정의당하고 상대하지 않겠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야당이 모인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이 가면은 그냥 발목 잡기 방식의 어떤 반대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묻혀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기식으로부터 본인들을 지지를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20% 정도의 지지 기반 세력을 정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 각을 세우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의 지지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기식인 것 같고요. 홍준표 대표 또한 그 이기식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는 별도의 존재 되면 앞으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두 당만이 정치를 뭔가를 협의를 해야 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이런 의도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북핵 문제와 북미사일 밀로 그 문제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 화살을 문재인 정부가 마치 무대에서 그런 것처럼 돌릴 게 아니라 청와대와 그리고 각 정당들이 새롭게 뭔가를 협력해냈고 어려운 문제를 돌파구로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국민이 안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좋은 대답이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 나와주면 좋겠고 국민의 이런 마음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의원이었습니다.